여러분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어나갈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처럼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반드시 30년, 40년,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실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그 부정을 알려내었다라고 우리 만천하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제가 아시죠? 다섯 명의 자녀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토요일은 집에 같이 있어, 오늘 어디가? 또 물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얼른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는 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께 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께 서로 알던 모르도 우리 잘 오셨다고 한번 격려와 응원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네,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네, 이런 말 한마디의 격려와 응원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토크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청년들이 올라와서 또 재미있는 무대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강남역 근처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국민의례 하심으로 오늘의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자리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순국선열님 호국명령, 유교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동 묵념. 제가 개회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하면 마지막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 이곳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범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착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갑자기 해가 가려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행사 시작 전에 몇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악한 정부와 또 이 악한 부정선거를 만든 자들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해 주십시오. 2020년 7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 5가 2번 출구입니다. 그곳에서 창립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무려 1000좌석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인원을 좀 제한할 것 같습니다. 꼭 오셔서 대한민국을 살릴 기초가 될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창립총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7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 이봉규 대표님께서 말씀 광고해 주셨는데요. 7월 1일부터 오후 4시 15분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경적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경적을 어떤 분은 뭐 삐 10초를 누르자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막 주변에 오히려 좀 시끄럽고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저희가 그 잘 쓰던 구호 있잖아요. 딴딴딴딴 요 정도 요 정도로 매일 오후 4시 15분에 경적을 울림으로써 4.15 부정선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핏대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대법원이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 지칠 때까지 우리는 승인하지 않겠다 라고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대법원이 받아들인 재검표들을 어쩌면 이것들이 다른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소송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대법원은 성당의 소송 지원에 회피 조력하지 말고 선거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각 이행하라! 네, 감사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을 온갖 것들을 몸에다 지녔습니다. 우선 마스크! 블랙쉬라는 마스크를 했고요. 또 팔찌, 또 배지, 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작은 소품 하나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알리는 작은 활동들을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대표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민경훈 대표님 모시고 기자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날씨는 여전히 뜨겁고,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경향 각지에서 오늘 이 집회를 또 보기 위해서 참석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주죠. 네, 우리 이 자리가 우리의 동지애를 서로 밝히는 또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그 의지를 서로 나누고 또 새로운 소식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또 여기 나와주신 애국 유튜버 여러분, 오늘은 유튜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음식점에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금괴를 좌우뚱 종업원이 좌우뚱 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신 분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전 같으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텔레비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텐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방송의 큰 손, 방송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공중파에서 우리 유튜버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희 공정선거와 관련해서 애를 쓰는 단체 회장님이신데 구리시에서 그 투표지 분류기를 반출하려고 할 때 몸으로 막다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을 잃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셨던 그 김진희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벌써 몇 달째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쓰레기를 가져가고 가는 폐기물 차량이 큰 차량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잔뜩 싣고 나오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시흥대로에 있는 한 폐기물 업소로 가던데 뒤를 쫓은 사람들이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보자 봤더니 이 투표용지를 잘게 파쇄용지를 잔뜩 싣고 가서 그 보물상에 부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그 차량 또 그 보물상의 위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앉아계시던 서향기 목사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바로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폐기하고 파쇄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중앙선관위에서도 아마 잘게 썰어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투표용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체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증을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풍차로 유명한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항상 풍차를 돌려서 그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나라죠. 튤립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한번 가봤더니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이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고 인구보다도 훨씬 자전거가 많고요.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큰 건물 옆에 보면 정말 산더미 같은 자전거의 그 거치대가 있는 걸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아빠와 같이 타고 온 가족이 같이 타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이 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전자 개표를 하는데 이 전자 개표기를 놔둘 테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해커들은 전부 다 한번 나와서 이 완벽한 기계라고 얘기하는 전자 개표기를 한번 해킹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 자신이 있는 해커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래서 그 해커들이 그 투표용지에 분류기, 우리가 투표용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그 전자개표기의 해킹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더니 지금 네덜란드 당국에서는 바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쓰지 말라는 결정이 굉장히 흔쾌하고 좋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선거를 하고 개표를 하는데 해킹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 또 해커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 기계를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킹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하자마자 네덜란드에서는 우리나라에 전자개표는 없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해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선거를 그렇게 해킹을 당하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기계에 맡길 수 없다. 해킹을 당하는 그 투표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가 맡길 수가 없다 하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위와 대법원에 제의를 합니다. 우리 네덜란드 선진국 네덜란드 강소국 네덜란드가 그랬듯이 우리도 해커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 전자개표기를 놓고 해커들을 부르고 과연 통신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바깥에서 무선으로 이 장치를 우리가 제어하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습니까? 맡겨놓고 만약에 해킹에 성공한다면 우리도 전자개표기를 철폐한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선관위는 자폭해야 합니다. 아, 또 제가 오스트리아의 예를 들었었죠. 2016년에 전국적인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 참관인이 없는 테이블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그 한 가지 사례. 또 단 네 통의 이 선거를 우편을 통한 우편 선거 투표용지에 흠이 있었다. 본인의 흠이 있었다. 단지 그 이후로 그 헌법재판소는 그 전체 선거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선거를 다시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4통은커녕 4,400통에 정말 투표 함이 이상하게 되고 봉인을 이상하게 다시 찍고 자기의 사인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십 건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지금 대법원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선거 용지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선관위 우리 가만히 놔뒀으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자폭하라! 그게 불과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지금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도 그의 전례를 잘 보고 그를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덜란드나 혹은 오스트리아보다 더 저급한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 멋진 영상 보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우리의 시위 양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 세대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세대는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붕이라고 얘기하는 우한 갤러리에서 나온 분들도 있고 다른 젊은이들도 있어요. 여기 뒤에 아까 오면서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검은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오늘부터 코너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들의 재기와 총명함이 넘치는 우리 무대를 꾸며줄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다고 하시면은
이게 점점 그 젊은이들이 더 많은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결심을 해주신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죠. 제 머릿속에는 이곳과 또 다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근방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 말고요, 혹시 제 페이스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 각지, 아직 제주도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저쪽 울릉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런 것 빼놓고 심지어 광주까지 젊은이들이 그 거리에 모여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안양, 수원, 포항 뭐 할 것 없이 그 많은 곳에서 젊은이들이 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우리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민의는 블랙 선거로 지금 들판에 들불처럼 온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왜 우리의 얘기를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가, 왜 우리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그렇게 젊은이들 또 블랙 시위 이런 불불처럼 퍼지는 우리 저는 이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전국으로 지금 블랙 시위가 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호 사건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혹시 우리 어른들이 좀 살피기를 덜 살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러 꾸몄다느니, 아니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어느 세력이 됐던 그 젊은 학생들의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모하는 상징이 있죠. 그 노란 리본. 노란 리본은 처음에는 자 돌아오십시오. 그 젊은이들이여, 어린 아이들이여, 어린 학생들아, 이제 그 바다에서 얼른 돌아오렴 해서 생존자가 있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만들었던 노란 리본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 아실 거예요. 뭐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I've come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퓰리처 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3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한 죄수를 따라가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 죄수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3년에 그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편지를 썼다.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썼다. 내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옥트리,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내줘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거기 버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었죠. 근데 잠시 후에 버스 안에 큰 화로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그 참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쳐져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와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노란색은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표상이 됐습니다. 그런 심볼이 됐죠. 그래서 걸프전이 있을 때도 집 앞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걸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이 좌파들은
좌파들은 이 가슴에도 그렇고요, 차에도 그렇고 그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내가 좌파입니다 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항상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우파들의 상징이 없을까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블랙 시위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 끼고 혹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이 검은 우산을 마스코트로 만들어서 혹은 브로치로 우리가 달 수 있고 우리가 이 불리한 세력에 저항하는 저항의 표시로 우리 우산을 달자는 캠페인을 벌일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우리 우파 중에 실력이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온라인상에도 예쁜 그런 우리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퍼뜨려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번 4.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다 무효화하고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표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열심히 살아오시고 열심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애쓰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궁금하고 속상한 것이 왜 대법원에선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난 20대 선거 총선은 지난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단 26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인천 부평 갑에 있는 문병호 후보가 자기는 다시 한번 투표를 개표를 하면은 그 26표 차이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3표 저쪽으로 갔던 13표만 이쪽으로 오면 제가 이깁니다 하면서 재검표를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했을 때 정유섭 의원이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서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한 표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선거 때는 6월 10일 날 재검표 결정이 나고 6월 29일 날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며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섭 의원이 받은 표 단 한 표도 착오가 없었어요. 다음에 문병호 후보가 얻었던 표 단 한 표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효표가 있어요. 몇몇 표에 무효표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표를 하나둘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경호 후보 측에서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제 표입니다 하고 해서 무효표 가운데 딱 세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좁혀지긴 했지만 그 당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문병호 후보 부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병호 후보의 부인은 성함이 민 유자 숙자 민유숙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법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민유숙 대법관님 지난번 선거에서 남편분이 요청했을 때 재빨리 재검표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때는 대법관이 아니셨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신속하게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유숙 대법관뿐만이 아니고 그 대법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에 이번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김상환 대법관도 있고요. 여러 대법관들이 있어요. 그 대법관들께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히라버 중에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그게 있는데, 지난 가스 시설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그들을 가스로 보내, 가스실내 보낸 바로 그 사람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선거에 잘못된 역할을 맡은 문재인, 이해찬, 또 이낙연, 조혜주, 또 양정철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이름 중에 우리 대법관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분들이 역사의 죄의를 짓지 않도록 이번 4.15 부정선거에 단초가 될, 그거를 밝히는 단초가 될 민경욱 지역구의 연수을, 민경욱 지역구인 연수을의 표부터 재검표 하자! 이런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번에 중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 주범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작은 목표, 현실적인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세 가지 척, 전자개표, 사전투표, QR코드, 이 세 가지가 다음번 선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없애는 일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행동강령을 말씀드렸죠. 분노하라! 예, 세 번씩 같이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라! 투입하라! 스위치라! 예, 우리의 주장은 일관적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바로 첫날부터 외쳐왔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도 폐지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시민이여, 총 불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도합당은 진상규명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대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대법원은 4.15 총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지금 원내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건 압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빼앗기고 지금 엄청난 액수의 추경 예산안도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날치기 처리되는 것을 수수방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여러분들이 질 거를 졌다면 지금 절치부심하고
다음번을 기약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 이긴 선거에서 개표를 도둑맞아서 표를 도둑맞아서 우리가 졌는데도 지금 저걸로 가만히 있다면 이건 정말 충치 숙맥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모르고 다음번 선거를 기약하겠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다음번 대선에서 이기자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도둑맞은 것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런 패배감에, 열패감에만 넘쳐서 열패감을 느끼고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옳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께 우리 야당, 진정한 야당이라면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원내에서도 제가 조호영 대표께 말씀드렸어요. 상가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에라도 좀 호소를 하고 이야기를 해라. 왜 지난 선거에서는 일찍 표를 깠는데 이번에는 재검표를 이렇게 늦추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했습니까?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권이 전부 다 통합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그 원내에서 힘을 모아서 이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해도 뜨겁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주말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우리의 개인의 생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국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자! 반드시 끝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 순서는 6월 30날 정론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던 대법원은 빨리 수교표를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과 또 멀리 대전에서 오신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연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렇게 블랙 우산으로 시원한 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 수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시 이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대법원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대법원은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소송 절차를 이행하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전 선거구의 투표, 개표, 관리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훼손당했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유권자들,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무려 130여 건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 비례대표 총선 무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전례 없는 선거 무효 소송 범위나 원고의 규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 조작 선거에 분노하고 있으며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에 관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절규하듯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박하고 위장한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소송의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에 발맞춰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대부분의 선거 무효소송 심리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접수받은 대법원의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고려하여 그간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두 달여 시간 이내에 조속히 수개풀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선거소송들에 관하여 이 기간이 이미 경과한 6월 말까지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 지연과 회피에 조력하기 위해 선거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둘, 이번 선거소송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투표와 개표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그 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바 조속하게 수개표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인 수개표 실시조차 미루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무효 사유를 밝혀 선거사무 관리 집행사의 하자를 철저히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셋, 대법원의 수개표를 비롯한 재판 절차의 지연이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을 미루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소송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과 회피의 부문이라도 하듯 부작위로 일관할 것인가? 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이 사건 핵심 증거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전산장비에 관한 증거 보전을 일률적으로 기각하여 왔다. 기각의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소송에서 충분히 위 증거들에 대한 제출이 기대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핵심 증거들에 대한 증거 보전 또한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른바 반군일의 최악 범죄,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둘러싸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특히 선관위부터도 다양한 검증을 원하고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 공언하였음에도 법원이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보전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비유하려 한다고 불신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한 심판과 역할을 포기하고 신뢰받지 못한 기관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후보,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수개표 결정의 지연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강명하고 단호한 촉구를 하는 바이다. 대법원은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증신청을 모두 채택하고 조속히 실시하라! 국민들이
것은 대법원이 정의의 여신처럼 저울을 들어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것뿐이다. 수개표를 실시하는 것조차 권력이 두려워 주저하는 것이라면 정의와 부정, 불법의 무게를 가려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개표를 실시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4일 국민투쟁본부 대표 김경우, 4.15 총선 후보자 김도현, 나태근, 박용우, 이현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1동. 감사합니다. 올라오실 분은 저는 이 대표님만 보면 막 저까지 유쾌해져요. 이 머리 아프고 우울한 부정선거를 아주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웃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이봉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만해라. 아, 이렇게 오늘 그래도 조금 햇빛이 들쬐서 조금 낫네요.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민경호 의원도 얘기했고 두 젊은 변호사도 뭐 얘기했고 증거는 뭐 더 필요합니까? 증거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증거 충분하고 오늘 아까 민경호 의원이 제보 했는데 저도 그걸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 사진을 받았습니다. 투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를 싣고 그거를 파쇄를 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파쇄 종이도 나왔어요. 파쇄된 사진도. 그리고 고물상으로 갔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 오늘 한 지금 두세 시간 전에. 아, 이런 짓들을 왜 벌릴까요? 왜 벌릴까요? 그리고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게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무너졌어요. 저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번 부정선거를 민경호 의원 지역구 하나를 노리고 했을까요? 전국을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자 여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것만 해. 뭐 세 군데만 해라. 경상도 여기 다 할 필요 없어. 세 군데만 하고 여기는 이제 할 필요 없고 수도권에서도 여기만 해. 그리고 한 20군데만 손보자. 강원도에서 한 2군데만 손보자. 춘천 하나 손보고 강릉 하나 손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정선거를 해체했겠다면 180석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서버에다가 어떤 장치를 할 거 아닙니까? 소스코드를 열어주면요. 아니 북한에서 들어와도 되고 중국에서 들어와도 돼요. 양정철이가 왜 2019년 7월에 왜 중국 가서 빅데이터 협약을 합니까? 그 빅데이터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자기 입으로 출토했어요. 그래놓고 선거 압승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정철이 나와라! 양정철이 조혜주 나와라 하는데 둘 다 다 숨어있어요. 왜 숨어있겠습니까? 자기가 안 했으면 너 이봉기 이 새끼야 너 나와! 너 깜빵 가! 저 고발을 숱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얘기하는데 양정철이 나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고요.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정선거 자기가 경책이 아닌데 안 했는데 이봉기가 왜 너 허위사실 유포해서 내 명예훼손 그 두 가지로 걸려요. 제가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죄 저 깜빵은 오래 살아야 돼요. 조용하잖아요. 아니 저 하나 걸린 건 딱 하나예요.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위원이 있으니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그랬어요. 본투표 하시라. 사전선거 하실 분 피치 못하실 분은 할 수 없지만 사전선거하고 본투표 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왕이면 본투표하라. 이게 제가 선거법에 걸렸어요. 자유선거 방해죄랍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선관위 조사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지금 검찰에서 안 부르고 있습니다. 전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면 저는 거기서 부정선거를 밝힐 겁니다. 꼼짝없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게 법적인 싸움,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돼 있고 우리 아까 전문 변호사들 준비 다 했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예요. 진실은 있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도 나왔어요. 그냥 가면 저는 매일 저 제일 소리 좀. 아, 결혼은 하셨어? 결혼 안 하셨지? 야, 결혼했으면 저 남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저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 일찍 때 와 계신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해봐서 알지만, 저는 6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비용이랑 이런 거 다 돼요. 네, 구독자들이 많아서. 그래도 노란딱지 붙어서 정상적인 수익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적자는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실례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PD도 없이, 왜냐면 PD 줄 수가 없어. 비용이 안 돼. 그냥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밝히고자 이 모자 쓰고 우산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민경욱과 김소연 변호사, 차명진 등등 부정선거를 끝장내지 않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들 박주현 등등등등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치는 여기 소년이 아니라 예,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아주머니들이 계신데 이분들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뭐 포기하실 겁니까? 이분들대로 부치는 걸로 포기하지 말고 꼭 계속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장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실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저들이 저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 핵심 몇 명만 가담해가지고 조회주라든가 핵심 몇 명만 가담해서 소스코드를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성 했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근무할 거예요. 대법원. 저 사람들도 분노해야 돼.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됐거나 아니면 저기서 일을 한 사람 얼마나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선거 집단의 하수인이 돼버렸어. 몰라 자기는 부정선거 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여러분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분노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저기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저분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라 한번 외쳐주세요. 분노하라! 대법원이요! 분노하라!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검찰청 있습니다. 검찰청. 윤석열은 알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검사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통화한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 수사 안 해? 내가 욕을 했어요. 술 먹다가. 너 검사잖아. 너 말 안 돼서 왜 수사 안 해? 악소리 못하고 고개 떨구더라고요. 조직이다 이게 조직. 명령이 내려와야 수사하는 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사들 중에서 부정선거 해체한 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사가 보통 엘리트입니까? 최고의 엘리트에 어깨 힘까지 주고 칼질로 마음대로 깜빵에 쳐올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 방조 집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분노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분노해야 돼.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검사들아 분노하라고 하면 소리칩시다.
군사들아 분노하라! 군사들아 분노하라! 쟤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검사들 들어야 돼. 저 사람들이 분노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미 분노 많이 했고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어저께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국정원장 누가 됐습니까? 국정원장 누가 됐어요?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박지원이 문재인하고 친해서 문재인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 거기를 놓고 난 한번 행사 형님, 아유 그동안 우리 편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국정원장 맡아서 한번 잘해주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친해서? 친해서 그랬을까요? 민주당도 아닌데? 문재인도 어쩔 수 없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을 꽂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왜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애국 시민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고. 큰일 나는 상황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순간, 선관위만 작살나겠습니까? 여기 도매금으로 같이 작살나. 왜냐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서울시 부장판사고, 각 15개 선관위원장은요, 아, 경적 올려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경적 올려. 경적 한번 다시 올려봐! 아닌가 본데? 그냥 어떨 때는 눌러붙는데, 오, 자, 안 했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공동명체가 다 죽는 거예요. 청와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 선관위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보를 장악해야 되는 명령을 했겠어요. 누구하고 해체했겠어요? 소스코드를 어디다 열었겠어요? 선관위 자기 부하 직원한테 열었어요, 소스코드를? 미쳤어? 내부 고발하면 양심 고발하면 다 죽는데? 어디다 했겠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세요. 어디겠어요? 민주주의로 회체가는 집단이 어디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가면 안 되는 집단이 어디야?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로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목숨 걸고 무너뜨리자. 어디가 회체했겠어요? 어디가 나담했겠어? 그러면 이걸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임종석 아니면 박지원인데 임종석이를 바람을 한번 쫙 띄웠어요. 아 임종석 비서실장석이 막 도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아 이봉규 같은 놈들 막 죽게 막 북한의 사주를 받았냐 어쩌냐고 난리를 치니까 쓱 한 보다가 동무는 거죠. 안 되겠어. 박지원 동무 나오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어디다가 국정원장을 박지원을 시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자기 당도 아닌 민생당의 그런 전력, 제가 여기서 전력 얘기하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전력 다 얘기하면 골치 아파서 얘기 안 해. 시간이 많대서. 그런 사람을, 아니, 문화부 장관 이런 거는 그냥 하라고 그래. 원래 자파들 잘하니까. 어따 대고 국정원장을 시키냐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분노하는 상 차원을 넘어서 저들은 목숨 걸고 지금 사활을 걸고 막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회만 정장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마이크 시스템도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막 울려 이거. 아니 유튜브 하는 분들 중계하는데 저분들한테 내가 죄송해. 왜냐면 음량이 제대로 나가야 되거든. 이게 울리면요 여기 있는 구독자들 다 빠져나가. 그런 거 기획해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상대가 누군데? 상대가 미국 사람들 같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홍콩에서 시위 정도 하는 사람들 같아요? 상대가? 참말의 말씀이야. 상대는 목숨 걸고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꼭
꼽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 조혜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장 총괄로 갖다 앉히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목숨 안 걸고 독이나 치고 유튜브 중계하고 이범규 마이크나 잡고 이렇게 해서 저들하고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투표지를 오늘 갈았대잖아. 고불상에 줬대잖아. 사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집단한테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사기평화, 사기탄의 저 부부만사는 저 차에게 박수 주세요. 자, 경정 10초간 빵! 무사라진 거지. 우파는 이제 어리버리해서 안 된다니까 일사불란하게 빵! 하고 눌러야지. 아이고, 딴짓하고 앉았네. 200만원. 사기평화, 사기탄의 그런.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8.15전에 끝내야 됩니다. 8.15전에 하야를 안 하고 무성의성도 실토를 안 하면 마지막 8.15날 광화문에서 끝장을 냅시다. 이전에 하야하고 무정선거 실포하라. 양심 고백자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은 대대손손 영웅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만약에 내부 고발자 나왔다 그러면 그분한테 구원금 쏠 거예요, 안 쏠 거예요? 쏠 거예요. 밥해 먹고 살게 해야죠. 한 병만 정말이. 아주 40 이하야, 40 이상이야. 40 이하지. 자, 40 이하, 40 이하 여자들만, 40 이하 여자들만 외칩니다. 분노하라. 외칩시다. 분노하라. 이 40 이하 여자들 있잖아. 40 이상은 나왔나 그러면 어떡해? 자, 여자들만입니다. 40 이상 여자들만 분노하라. 5학년, 6학년들이 더 많이 나왔더라. 40살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고 애들이고 다 여자들만 분노하라. 자, 남자들 갑시다. 남자들 결혼한 사람만 합시다. 결혼한 사람. 야, 옛날에는 결혼 안 했으면 상추도 못 써. 다 결혼한 사람들 망성. 남자들 분노하라. 집에서 쪽을 못 쓰니까 당신 왜 이렇게 쓸데없이 토요일 날 거기 나가서 그러고 앉았어. 이렇게 보니까 짜잘 못 쓰고 소리 들고 와. 다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결혼한 남자들만 분노하라! 내가 너희 좀 이렇게 싸워라 좀. 아이고, 자, 결혼한 놈들 상투 안 썼어? 야, 덮어머리 총각들. 자, 그러나 총각이 멋있어. 총각이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주인공이야. 당신들이 더 살아갈 나라예요. 당신들이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근데 공산주의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분노할 사람들은 결혼하는 남자 총각들이야. 자, 갑시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거 결혼하기 틀렸다. 싸우라. 내가 지금 결혼을 하자. 내가 지금 나라도 못 지키면서 무슨 결혼을 하냐. 다시 한 번! 승리일전에서 결혼한 남자들 분노하라! 모두가 깔끔하게 이것만 외치고 불러갑니다. 분노하라고 포기하지 않는다. 네? 전부 차에 계시는 분까지 다 분노하라!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자마는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는 뭐 규명된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안 이기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제가 어제도 재밌는 짤을 몇 개 봤어요. 예, 먼저 우리 민경호 대표님께 먼저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해 주세요. 경호가 힘내라. 성렬아 시작하라. 혜주야 걸렸다.
하고 주유주 큰일 났어 걸렸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올라오실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 불법이 밝혀지면서부터 민경욱 대표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신 전 부산지검장이셨고 현재 민경욱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답답하시죠? 분노합시다. 조직합시다. 외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가을에 그렇게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저희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터져라 외칠 때 저는 올 4월이 지나면 이렇게 모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런 힘들이 모여서 작년 그 광화문 광장의 힘들이 모여서 금년 4월 달에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압승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죠. 압승을 했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선거 부정 소송, 선거 조작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이고 또 다른 평일이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목 터져라 외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부정선거 소송은 저희들이 우리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제일 힘들고 제일 중하고 제일 의미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곳곳에서 선거 부정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작전도 잘 짜고 돌아가는 판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선거 소송은 말이죠. 이 전국에 일어나는 소송을 다 한 대 다 이렇게 아우러서 한꺼번에 뭉쳐서 4.15 총선 무효 소송을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재판을 합니다. 지금 그 재판이 지금 한 130건 정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해서 단 몇 건이라도 재검표를 까면 우수수 다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한 재판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선거 때 관여했던 사람들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참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그때 선거 때 이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민경욱 의원님 또 우리 가세연의 강영석 변호사님 여기 나와 계신 김세희 기자님 여러분들 그런 증거를 계속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중요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많이 주위에서 좀 찾아주시는 것이
소송을 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길게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선거부정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악의 무리들이 또 이 선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사악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우리가 고발하고 이것을 부르짖지를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소송 싸움도 하고 또 그 밖에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지금 뭐 윤미향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또 그 밖에도 지금 이 지금 여당 이 그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계속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외쳐주시고 하는 그 힘을 바탕으로 저와 또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4.15 총선 이 부정을 반드시 밝혀서 이 선거의 미열을 만천하에 여러분들에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조금도 용기 잃지 마시고 마음은 답답하지만 늘 이렇게 나오셔서 목소리 외쳐주시고 함께 조직을 하고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분노하라! 조직하라!